예, 오늘 수급 포인트는 좀 힘드시죠? 그 투자 마인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리 장 자체가 지금 에너지가 없이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. 왜 빠지는지, 왜 오른지도 뭐 이유도 모를 정도입니다. 이런 상황은 사실 금융위기 직후에도 우리가 한번 겪어본 상황인데요. 현재 국면은 사실 좀 더 어렵죠. 그림 코스피 박스권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 그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.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2009년 그 폭발적인 회복세가 있었죠. 그 이후에 한 약 1년간의 어떤 박스권의 기간이 있었는데, 그 1년간의 박스권 기간도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, 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박스권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 진행됐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,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 그러면은, 역시 그 투자 마인드라 그러면은,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마시고 하락할 때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.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박스권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매번 박스권의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전략 자체도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박스권에서 롱숏 전략이죠. 샀다 팔았다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. 실제로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략 그러면은 역시 실적이 되는 어떤 컨셉에 있는 그런 엣지는 종목을 가지고 홀딩하는 게 차선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